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입니다. 최창우의 주거 토크, 몇 번째일까요? 네. 열다섯 번째입니다. 예. 열다섯 번째가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네. 궁금해 하셨던 거죠. 대체로는 야당 성향이라고 할까, 또 변화를 지향하거나 또 악화되지는 적어도 말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총선 결과를 좀 어두컴컴하게 사실은 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이 총선 결과가 야권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떨어진 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당이 그동안에 쭉 독주를 하다가, 또 행정부가 쭉 독주를 하다가, 또 대통령이 막 권력을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막 마음대로 휘두르시다가, 네, 심판을 결국 받고 말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왔다네 왔다네, 주거 민심이 왔다네.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탁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작동된 거 아니냐. 아주 절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주거 현실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사건건 발언하고 간섭하고, 누구한테? 정책 결정자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거 토크를 하는 이유가 이 주거권에 관해서, 주거 정책에 관해서, 또 주거 현실의 암담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서로서로 토크를 하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오,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나 뭔가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런 것은, 오, 좋은 생각이다. 오, 최창우 씨가, 그 얘기는 잘하고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 그 생각은 아주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너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주거 토크도 또 있구나, 이러면서 또 반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뭐 이태이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거의 전패를 했지만, 예, 호남에서 거의 집권당으로서 갑질을 해대다가 사실은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갑질한 여러 가지 증거는 많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또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런 자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분도 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이른바 셀프 공천 이런 것까지 해서 야권의 그 민심을 상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도, 특히 경기도라고 해야 되겠군요. 경기도에서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오기를 이번에 총선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은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이 제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이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경기 인구가 2천만이나 되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예뻐서도 아니고 또 뭔가 주거 정책을 잘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거 정책은 지난 총선에도 나름 괜찮은 안을 내놨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또는 주거 관련 단체가 세입자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했지만 그러나 방향은 괜찮은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현시키려고 하는 깡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여권에서는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세 이런 것도 막 유예시키고 막 면제시키고 뭐 약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장 찍어주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키자 하는데 또 도장 찍어주고 자기들은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백지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작년 내내 서민 주거복지 특위를 운영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게 없다. 그래서 주거 민심은 사실은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하여간에 새누리당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연장권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들이 공약한 것도 안 지키고 주거 문제가 지금 들끓어 올라서 미친 전월세라는 말이 있다시피 정말로 미쳤습니다. 이 주거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대통령과 집권당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으로 했다가 이제는 기업에다가 막 퍼주면서 일반 보통 세입자가 들어갈 수도 없는 월세 100만원, 120만원 서울 기준입니다. 이런 뉴스데이 정책 이런 걸 내놓으면서 대기업에다가 공공토지를 막 넘겨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유권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하면서 누구한테 결국 찍어줘야 되겠느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주거정책이 그동안 나름 괜찮게 유지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찍어주자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표가 몰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큰 정당, 그러니까 등치가 크다는 겁니다. 이 정당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름 입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니네 좀 잘해봐라. 니네 주거정책 좀 세워라.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종의 서론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국회에게 바란다.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에게 그동안 많이 얘기하고 뭔가 법사위 의원들에도 찾아가고 이래도 뭐 이 응답이 없습니다. 가서 저랑 함께 간 어떤 사람이 조금 따지듯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 와서 큰 소리 치냐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 법사위원 어떤 사람의 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좀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저랑 같이 간 어떤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그 어떤 보좌관인가 비서관인가 하는 분은 좀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해서 저도 목소리를 좀 높였더니 경이 불러 이러더니 좀 이따 경이 불러가지고 저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멱살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이쉐이 저쉐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경이 불러 이래서 설마 부르겠나 오겠나 이랬는데 좀 있어 보니까 6명 쫙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온 법적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나가시죠 나가시죠. 그 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경이 한 분이 그 새누리당 그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갑자기 한편이 돼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온 적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시민의 목소리, 유권자의 목소리, 그리고 세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전부 다 저희가 두 차례나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녀서 뭐 꿈쩍도 하지 않고 또한 뭐 논평을 수도 없이 내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해도 그냥 깡거리 무시하는 겁니다. 니들이 뭐야 무지댕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새누리당을 특별히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어떤 당을 특별히 이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거권이 실현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왜? 세입자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도 또 고통을 겪는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새누리당에게 이제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맨 처음 이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사 제목인데요. 이 큰 것만 보겠습니다. 한국 팔면 캐나다 몇 개를 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로로 했는데요. 한국을 팔면 누가 판답니까? 하지만 가정을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을 팔면 캐나다 몇 개를 살 수 있다.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캐나다는 한국의 크기의 40배 이렇게 되는 나라죠. 그런데 그 캐나다를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무려 6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른바 부동산, 토지, 주택 등등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다. 이런 겁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더 힘드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어떤 사람은 좋겠습니까? 땅이 많고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곳이 그 사람의 또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존경할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땅과 토지, 주택이 일부에게 편중되어 있는 이 사회 자체는 매우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손낙구 그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쓰신 대단히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근데요 지난 40년 만에 대도시 땅값은 780배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는 뭐 보통 한 30배 정도 오른 걸로 봅니다. 40배, 30, 40배요. 그런데 대도시 땅값이 40년 만에 780배, 그냥 700배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900배, 900배가 좀 넘군요. 이렇게 올라제끼니까 이 땅을 안 가진 사람, 집을 안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옆으로 옮겨서 전세 문제로 잠깐 옮겨가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시가총액 증가액은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전체의 액수는 얼마나 되냐 이런 통계입니다. 거기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통계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얼마가 올랐냐 이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면요. 2008년 말에 전세 가격 시가총액은 445조. 그러니까 대강 그냥 440조. 예, 400조 좀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4년 1월 달에 그러니까 한 5년이 지난 이때는 얼마로 올라갔느냐? 720조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증가액이 5년 만에 얼마나 됐느냐? 270조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이 270조는 이게 뭡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의 세입자의 피와 땅과 눈물이 스며 있는 돈입니다. 274조를 새로 구해다가 임대인들 그 집에다가 넘겨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임대인도 생계형 임대인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집을 가지고 예, 그런 분도 계시는 거 봤어요. 집을 가지고 이 집을 2억 뭐 이렇게 전세를 내주시고 본인은 아주 조그만 예, 그 집에 가서 사시는 네,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너무 힘드니까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1억을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월세 50을 올려준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월세 50을 올려주고 그 댁은 또 너무나 힘들었대요. 좀 그래도 생활이 좀 중산층 정도는 되는 댁인데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 이 5년 만에 270조를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구해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이 많을 것이고 또 사채도 많을 것이고 쓸 돈을 여기저기 못 쓰는 교육비도 줄이고 외식비도 줄이고 약값도 줄이고 뭐 다 줄이고 해가지고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임대업자한테 갖다 줬습니다. 생계형 임대업자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 합쳐도. 근데 이제 뭐 천 채 가진 사람, 뭐 수백 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렸는데요. 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한 네, 이런 사회. 한국을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예, 시가총액이 5년 동안에 270조나 올라버리는 나라.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요. 실제 그 증가액은 여기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274조가 아니라 한 70조나 이 정도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350조 정도를 그 사이에 올려줬다는 얘기인데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옆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2012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이름만 바꿨죠. 이 한나라당의 총선 주거 공약 이러는데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름 바꾼 거 아시죠?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에서 맞습니까? 뭘로 바꿨습니까?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모든 걸 바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 공약도 막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습니까? 1번, 2번, 3번이 예,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2012년 4년 전에 한나라당의 총선 주거 공약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요거 잘 주목해 보십시오.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그런데요, 옆에 이 뉴스에 났습니다. 뉴시스라는 네, 통신사에서 내보낸 건데요. 새누리 총선 공약, 임대, 이게 공공임대라는 뜻입니다. 120만 호 공약,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 고교 무상교육도 무산됐죠. 자기들이 약속 안 지킵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약, 이것도 뭐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금 5%에서 한 13% 정도, 즉 OECD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120만 호 이렇게 확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 재고다 이러는 것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이야기합니다. 재고가 뭐냐면 확보하고 있는 주택, 이런 걸 재고라고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간에 새누리당은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자세히 다시 옮겨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누리당은 당시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공약을 언제 했느냐? 선거 보름 전점에 자기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이런 공약을 막 해댑니다. 자기들이 질까봐 국회 선진화법도 제안했다,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들이 질까봐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를 무슨 재정대책도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뻥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런데요, 매우 구체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120만 호 공약을 해놓고 2013년도, 그러니까 그 총선 다음에, 바로 다음에 20만 호 공급하겠고, 그 다음에 2014년 20만 호, 2015년 20만 호, 2016년 20만 호, 2017년 20만 호, 2018년 20만 호, 아주 그냥 해마다 20만 호씩 이렇게 확보 공급하겠다, 막 못을 빡빡빡빡 박았어요. 오, 이런 공약 처음이에요. 옛날은 뭐 10년 만에 뭐 100만 호, 150만 호 한다, 이런 얘기는 뭐 나왔습니다만, 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또 나오는 또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믿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게 이분에게 붙는 뭔가 그 칭호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저는 언론이 만들어낸 잘못된 뭔가 좀 플러스 시켜주는, 언론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지 않다는 걸 예전에 다른 글에서 밝혔어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 아니고 신뢰와 원칙을 막 저버리는 모습을 반값 등록금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쓴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한나라당의 총선 주거 공약에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공약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번, 두 번째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할 때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런 당의 공약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공약을 또 제시했었죠. 근데 이것마저 안 지킵니다. 폭등한 지역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한 곳도 도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신뢰에 정말로 커다란 금이 가는, 네, 그런 행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이것은 공약을 상당히 지켰습니다. 예,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그런 정책인데 대기업에다 막 퍼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주거 토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퍼주지, 공공땅 퍼주지, 세제 혜택 주지, 금융 혜택 주지, 홍보해 주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린벨트까지 푸는데 그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 버렸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서민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주택인데 이것을 공약을 했는데 이것은 잘 지켰어요. 오히려 더 지나치게 지켰죠. 근데 서민을 위한, 진정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약 이런 거 이 뻥카로 날리셨고 그리고 제한적 현월세 상한제 도입 이거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다시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총선 주거 공약을 또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를 떼고, 여기를 떼고, 잠깐, 엿다 놓고 비교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2016년, 2012년에서 어떻습니까?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는데 새누리당의 총선 주거 공약을 보니까 눈에 뭐니뭐니 해도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뉴스테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테이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금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곳저곳 뭐 여러 곳에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특히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공공기금 이것을 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이 기업형 임대주택 업자가 인수하도록 그러니까 공공기금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팔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명분은 뭘 제시하느냐? 국민연금 이런 거 투자 잘하게 하려면 그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이 뉴스테이다가 국민연금 이런 걸 투입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대기업 퍼주기 하는 데다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도 굉장히 사는 사람, 세입자 아닌 사람까지 청약에 받는 그런 주택에다가 막 공공 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또 투입을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입니다. 노.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주택 지속공급 이거는 뭐 이전에도 해놓은 거 재탕이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만 호에서 얼마로 14만 호로 줄어들었는데 작년까지 공급한 게 800여 세대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 예,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걸 여기 공약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시설 개선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화 됐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안전 확보 당연히 맨날 해야죠. 이거는 이걸 공약으로 제시를 한다는 게 정말 여태까지는 이런 걸 안 해왔다는 것인가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제라도 얘기하는 건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집 리모델링 후 임대한다는데 이것도 600호밖에 한 해에 안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이 600호 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이것도 평상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어필을 하겠죠. 이런 공약을 하면
아마 의도가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 집권당으로서 행정부를 이끄는 당으로서 이런 공약은 대부분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12년은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그런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사라졌어요. 행복주택 요것만 달랑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임기 3년 차인데 작년에 800여 채가 공급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얘기하기로 올해는 한 만 호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만에서 3만 호 정도 이렇게 공급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약 3-4만 호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그 800호를 플러스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3-4만 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14만 호가 3-4만 호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내년하고 내후년,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다 또 실현될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4년 차고 내년이 5년 차인데 아무튼 합쳐서 2-3만 호 정도의 내용, 뭐 더 본다면 뭐 3-4만 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 호 또는 2만 호 좀 넘는다 이러니까 한 3만 호, 4만 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14만 호가 어째 그렇게 쭈그러들었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복주택 지속공급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14만 호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7만 호 하고 내후년에 7만 호 하겠다, 약속은 천금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했으면 얼마나 책임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복주택 지속공급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집권당으로서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012년 이때는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서 행복주택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빼고 나머지 다 사라졌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뉴스데이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명확하게 민간주택입니다. 예, 이것은 자기들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다고 자꾸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고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이것마저 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지금 전월세 난은 더욱더 심각하고, 그리고 지방 광역 도시도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가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서 2년 만에 1억이 올라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어걱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그냥 뭐 흔히 그냥 이 서민의 경우도 뭐 2년 만에 얼마씩 막 올라제낍니까? 막 몇천 막 이렇게 올라제끼는데, 이렇게 올라제끼는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응답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요,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4년이 지금 일단 어때요? 지났는데 오히려 공약 전부 다가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이것은 충실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또 뉴스데이는 더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공공성은 더 훼손하는 방향으로 또 나간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2년에 왜 이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공약이 나왔느냐, 그때는 선거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질 것 같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이 120에 주목하십시오. 120만 호 이 공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에서 싹 다 뺀 거예요. 그러다가 참패를 한 거죠. 민심을 모르고, 주거민심,
주거 난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그 경향신문에서 수도권 민심, 표심, 전월세가 갈랐다. 무슨 전월세?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하는 네, 그런 제목의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송파구는 국회의원 의석수 의석수가 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송파구 그 세 자리 중에 야권으로 이번에 두 자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송파구의 전월세가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천구도 많이 오른 지역인데 거기도 야당 의원이 배출이 되었다. 성남 같은 경우도 모두 의석이 4개인데 3석이 야당 더불어 민주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남도 전월세가 폭등한 지역이다. 이 폭등한 지역에서 이런 표심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송파구는 매우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는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세잖아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어떻습니까? 대개 4억 정도, 이 정도. 5억, 4억, 뭐 싸다고 하더라도 3억이 드문. 네, 그렇게 전세 가격이 높은데 그냥 흔히 1억 올려달라 막 이래버리는 겁니다. 1억도 부족하다. 와, 미치죠. 어디서 1억을 뭐 갑자기 구해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노원구 이야기인데 2억에 살고 있는데 뭐 1억을 올려달라. 어우, 그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이러니까 그거 요새 금리도 싼데 은행에서 빌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참 말이 쉽죠. 그 사람한테는 그 1억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인에게. 하지만 그 세입자에게는 그 피눈물이죠. 근데 그 임대인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운영하는 국가가, 정치권이, 정당이,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해서 전월세 폭등 방지법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공정임대료 이런 제도를 왜 도입을 안 하는가, 왜 당신들 직무유기하는가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한 곳에 계속 살게, 즉 계속 거주권을 세입자에게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그것이 인권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제도는 왜 도입을 하지 않는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약에도 흔히 내놓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지금 2년 사는데 2년으로 연장하자. 이것은 고통을 잠시 연장시킬 뿐이죠. 그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또 수출해서 또 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도 이제 보편인권, 보편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입자도 한 곳에서 쭉 안정되게 살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돕고 사는 이웃 속에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입자들도 행복하고 그 이웃들도 함께 행복하지 않느냐. 더불어 사는 사회 모습이 그런 거 아니냐. 이사 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2년마다 막 이사가는, 이건 저 강제 이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가면 어떻습니까? 수백도 깨져요. 그리고 정신이 산란해요. 집을 얻으러 막 다녀도 없어요. 왜 나라를 이따구로 운영을 하냐.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새누리당. 어쨌거나 이번에 다수당을 놓쳤지만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면 그 사이에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세입자들도 주거권을 누리고 주거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게 하는 건 당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 다 사표 내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사표 내시고 그런 거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게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역사에서 퇴장하시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할 일을 하셔야죠. 전 그래서 마지막 제안, 청와대도 그 청와대를 무상으로 쓰지 마시고 전세금을 내십시오. 박 대통령 봉급에 30%만 내십시오. 한 달에 한 1300 아마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면 얼마입니까? 한 400만원 되는군요. 400만원을 전세금으로 내서 국고에 환수시켜서 그 비용을 가지고 주거난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쓰게 하십시오. 제가 이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똑바른 정책을 해서 주거안정, 주거권 실현, 우리도 주거행복 누리면서 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